여보세요? 남자의 엄마의 목소리는 밝고 화사하고 상냥했다. 지원은 알았다. 밝고 화사하고 상냥한 어떤 세계가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잠시 그런 것을 가장하거나 흉내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진심일 수는 없을 것이다. 승연 엄마의 번호를 누르면서 지원은 마음을 다잡았다.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화를 누를 것이다. 말하려는 바를 확실하게 전할 것이다. 그쪽도 상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편의 여자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고 어느 정도 사태를 인지하고 나자 급격히 당혹스러워했다. 아, 네. 그 여자에게는 어미를 길게 끄는 버릇이 있나 보았다. 아, 네 말고는 좀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소년의 엄마는 이것이 악의적인 장난 전화거나 수신자를 착각한 전화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원은 급격히 불쾌해졌다. 병원에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기가 언제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을 순 없으니까요. 아, 네. 그러던 여자가 돌연 저기요 라고 지원을 불렀다. 저기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은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고요. 우리 애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목을 때가 부들부들 떨렸다. 더 이상 완결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쪽의 여자는 변명하듯 말을 더듬고 있었다. 지원은 애써 호흡을 고르고 여자의 말을 막았다. 이것 보세요. 어떻게 할지는 그쪽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연의 엄마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은 너무 이를 것이다. 지원은 생각했다. 여자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간 지난 뒤에야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원은 위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를 지그시 눌러 씹었다. 더 지독해져야 했다. 여자가 헛기침을 했다. 저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전화를 받아서요. 상대편 여자는 어느새 사무적인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제가 저희 애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병실에 돌아오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신생아 중환자실 쪽으로 가보았다. 딸은 어제부터 계속 아기를 보고 싶어 했다. 지원은 그 속없음에 철없음에 기가 막혔다. 아침에 오늘은 꼭 아기를 보러 가겠다는 아이와 언쟁을 벌였다. 지원이 화를 내자 아이는 빽 소리쳤다. 왜 안 돼? 내 아기잖아! 중환자실 입구에 간호사가
보미가 거기 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 번에 두 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들어가시겠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기와 한 공간에 있는 딸을, 아기를 안고 있는 딸을 제 눈으로 볼 용기는 없었다. 지원은 두려웠고 그것을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첫날 얼결에 스치듯 봤던 아기의 모습이 계속 지원을 따라다녔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앙상한 팔과 다리, 시뻘겋고 여인 얼굴에 오종종 붙은 이목구비, 채 7개월을 채우기 전에 세상에 나온 아기는 인간이라기보다 어미배를 억지로 가르고 꺼낸 새끼 유인원처럼 보였다. 그 어린 원숭이 같은 갓난아기가 잊히지 않았다. 무심코 아기를 본 그 순간부터 지원은 후회했다. 함부로 보지 말았어야 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온당히 그래야 했다. 막 엄마가 된 당신을 위한 임신과 출산의 모든 것은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사이에 그들은 네다섯 번의 이사를 했으므로 책이 어떤 경로로 분실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미숙아에 대한 설명이 그 책 어디쯤에 나왔는지도 이제 지원은 가물가물했다. 아니다. 조산을 막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미숙아에 대해 다루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기를 기다리는 여자 중에서 미숙아의 삶에 관심이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건 운전면허를 따려는 이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고 이후의 삶에 무관심한 것과 비슷한 이치였다. 아이는 면회 시간을 다 채우고야 복도로 나왔다. 지원은 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엄마, 우리 아기 봤어? 아이는 천진하게 물었다. 응, 예쁘더라. 그리고 참 작더라 라고 지원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병실까지 아이를 부축해 걸었다. 보미는 어기적어기적 움직였다. 걸으면서 자꾸 손으로 한쪽 겨드랑이를 감싸 안았다. 엄마, 나 여기가 아파. 젖이 돌기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아까 간호사 언니가 모유 나오면 유축해서 가져오라던데. 아기 먹일 수 있대. 지원은 병동 스테이션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젖말리는 약의 처방을 요청하자 젊은 간호사가 난감해했다. 상황 아시죠? 그녀는 낮지만 엄격하게 말했다. 그거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애 당장 학교 가야 된다고요. 지원은 자신의 의사를 똑똑히 전달했다. 병원 생활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큰 소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김범이
산모 보호자시죠? 누군가가 그녀를 거짓말 같은 이름으로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첫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만난 의사가 서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동맥관 개전증 말씀드렸죠? 닫혀 있어야 하는 동맥관이 열려 있는 건데요. 동맥관이 뭐냐 하면은 과도하게 친절한 의사라고 생각했다. 지원에게 동맥관 뭐라고 하는 병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김범희 아기는 동맥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장기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여기 왔다. 김범희 아기는 불완전한 존재였다. 불완전하고 위태로웠다. 아기의 법적 보호자조차 되지 못하는 미성년자 김범희도 불완전하고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흘째인데 아기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체중이 너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나쁘고요. 수술을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다. 갈비뼈 사이를 자르고 열려있는 동맥관을 묶어주면 된다고 했다. 수술을 하면요? 건강해지나요? 아, 물론 그렇진 않지만 일단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요? 언제까지 버텨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다곤 못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사망한다고 했다. 지원의 가슴이 뛰었다. 어쩌면 길은 끊어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희미하게 다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맥긴이 몇 알씩 나오는 진통제에 흰 알약 반 개씩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유선에 작용하는 호르몬제였다. 빗물처럼 뚝뚝 듣던 젖이 저녁부터 딱 끊겼다. 보미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미역국에만 밥도 끼니마다 한 공기씩 비웠다. 더 이상 혼자 비밀을 안고 허덕일 필요 없이 홀가분해져서 그런지도 몰랐다. 퇴원은 화요일로 결정되었다. 별 문제가 없는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2박 3일의 입원이 통상적이었다. 아무래도 한 주일은 결석을 해야 할 터였다. 일단 학교에는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둘러대놓았다. 아이의 담임은 별 의심을 하지 않는 눈치였다. 감사한 일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병결 처리 문제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었다. 코앞으로 닥친 2학기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였다. 퇴원 수속을 하러 가려는데 처음 보는 여자 레지던트가 찾아왔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나중에요. 나중에 할게요. 더 늦으면 안 된다는데요, 교수님께서. 뾰루지 몇 개가 오톨도톨 돋은 화장기 없는 그녀의 민낯을 지원은 흠칫듯 쳐다보았다. 우리 애보다 몇 살이나 많을까? 9살? 10살? 10년쯤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딸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 10년 전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었을까? 10년 전의 일에 발목이 묶여 옴삭달싹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원은 책을 읽듯이 중얼거렸다.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레지던트는 눈썹을 한번 치켜뜨고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엠사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고객센터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미용이 보낸 이메일은 수신 확인되었으나 답신은 없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의 유리 뚜껑이 갑자기 폭발한 사고는 의외로 드물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용은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냈다. 피해자들은 대개 분통 터지는 심경을 호소하고 있었다. 해물탕이 맹렬히 끓고 있었어요. 청양고추를 썰어 막 먹으려는 찰나였는데 뚜껑에 손을 가져갔을 뿐인데 냄비에다 해물탕을 끓인 제 잘못인가요? 저는 미역국이었어요. 심지어 가스레인지에 불도 꺼진 상태였다고요. 아직도 아찔해요. 만약 유리 파편이 얼굴에 튀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눈에 튀었으면요? 그들을 한 마음으로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제품 제조사의 사후 대응이었다. 미안하다는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잘못을 시인하는 게 될까 봐서겠죠? 그들이 보상받은 것은 폭발한 제품과 똑같은 뚜껑이었다. 간혹 뚜껑이 포함된 프라이팬 한 세트를 받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M사에서 자신에게도 똑같은 뚜껑을 보내온다면 미영은 그 뚜껑을 손에 들고 고객센터에 찾아가 바닥에다 힘껏 내던지는 상상을 했다.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는 않았다. 간단한 회식을 끝낸 느지막한 퇴근길. 집에 데려다 줄까? 남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답장하지 않았다. 피대학병원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미영은 그쪽 방향으로 걸었다. 며칠 만에 바람이 부쩍 쌀쌀해졌다. 어디선가 날아오는 공기 중에 매캐한 기운이 잡념을 자꾸 흐트러뜨렸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참았던 취기가 올라왔다. 1층 승강기 옆에 붙은 층별 안내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중환자실 문은 닫혀 있었다. 면회 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내일 낮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잡힌 빌딩 매매인데 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아기는 누구를 닮았을까? 얼마나 작을까? 작은 몸에 얼마나 복잡한 전선 여러 개를 달고 있을까? 눈은 떴을까? 감았을까? 이름이 있을까? 승강기는 올라갔던 속도만큼 빠르게 미영을 다시 1층에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늦잠을 잤다. 요사이 넓지 않은 집에서 그들은 교묘히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다. 승현은 다 인정했고 부인하거나 잡아뗄 마음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았고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엄마가 3년만 키워주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는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다. 금방이잖아요. 내가 졸업만 하면. 그날 미영은 낳고서 처음으로 아이를 때렸다.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마구 후려쳤다. 여자의 엄마에게서는 그 뒤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도 엄마인데 그 마음을 왜 모르겠나 싶어서 짠하기도 하고 못 견디게 불안하기도 했다. 혹시나 싶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세매보았다. 전액은 아니어도 성의껏 아기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을 더였다. 승연의 마음을 봐서라도 그래야 했다. 그건 미용의 마음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돈으로 때우려 든다고 비난받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모든 것을 이쪽에서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500만 원까지가 그녀가 각오하고 있는 위자료를 포함한 병원비 분담액의 상한선이었다. 승연을 깨우려다 그만두었다. 냉장고에 먹을 만한 재료가 별로 없었다. 아무래도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사는 게 분명했다. 시들기 직전의 오이와 계란 두 개,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햄을 꺼냈다. 냉동실에 얼려둔 식빵을 녹여 샌드위치라도 만들 작정이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프라이팬을 꺼내고 보니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던 그 팬이었다. 계란 프라이를 하고 햄을 굽는데 뚜껑은 필요 없을 거였다. 팬을 가스불에 올렸다. 조심조심 계란을 깨뜨렸다. 계란은 좀처럼 익지 않았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미영은 수납장을 열어보았다. 분명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부렸던 유리 뚜껑이 그 안에 얌전히 들어있었다. 강화 유리는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반짝반짝 빛났다. 익어가는 계란 프라이 위에 덮어보았다. 꼭 맞았다. 수납장 안에 든 냄비와 프라이팬 그리고 뚜껑들을 모두 꺼냈다. 하나씩 짝을 맞춰보았다. M4 프라이팬의 뚜껑은 하나인데 본체는 두 개였다. 홈쇼핑에서 두 개짜리 세트를 할인가에 구입했던 기억이 그제야 났다. 두 프라이팬은 손잡이 색깔이 달랐다. 남아있는 유리 뚜껑은 회색 손잡이 팬에는 꼭 맞았고 검은 손잡이 팬에는 아주 조금 작았다. 깨져버린 뚜껑은 회색 손잡이 프라이팬보다 지름이 아주 조금 컸을 것이다. 같아 보이지만 달랐다. 그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M사는 벌써 눈치채고도 남았을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나뒹구는 유리 파편들과 그 옆에 반쯤 찍힌 크리탄 프라이팬의 이미지만 보고서도 전문가들은 단박에 제품 번호를 알아맞혔으리라. 새 코팅 프라이팬은커녕 온전한 뚜껑 하나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게 억울해서, 아니 그보다 그깟 프라이팬 하나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게 속상해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이제 정말 아이를 깨워야 할 시간이었다. 딸의 교복은 헐렁해 보이지 않았다. 아기를 가졌을 때 체중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뒤늦은 증거였다. 오로가 조금씩 나왔지만 중형 생리대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였다.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다고 아이가 말했다. 그래도 계속 결석을 하게 할 순 없었다. 아이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매일 하는 일의 귀중함에 대해 배워가야 했다. 지원은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학교 앞까지 갔다. 차를 세우고 교문에 잘 들어가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사후 약방문이라 해도 괜찮았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행위였다. 아이를 내려주고 나서 대형마트에 들렀다. 출장 갔던 남편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에게 할 말은 준비하지 않았다. 평생 숨기지는 않겠지만 언제가 적합한 때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남편이 승현을 찾아가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을 만한 위인이라면 달라졌을까? 무엇보다 그가 제 부모에게 쪼르르 고해 바칠 가능성이 가장 염려되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시누이들로, 그 배우자들로, 그 배우자들의 친구들로, 그 친구들의 친구들로 모두 쉬쉬하는 사이에 희한한 소문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청각 코너에서 배를 고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피대학병원으로 추정되는 국번이었다. 지원은 얼른 배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기는 오늘로 15일째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 동맥관을 묶는 수술은 계속 유보 중이었다. 사흘 전에도 병원 측에서 이제 결정을 하셨느냐는 연락이 왔다. 그때도 그녀는 아직이라고 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답을 하리라고 지원은 결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정해둔 마감일이 자꾸만 저절로 연기되는 것을 그녀도 어쩌지 못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전화를 받았다.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기가 새벽까지는 잘 버텼는데 아침부터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박도 안 좋고요.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린 입술 사이에서는 무거운 장탄식도 웃음도 새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길 위로 나섰다. 사고가 났는지 도로의 정체가 심했다. 누군가 울린 경적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운전자들이 너도나도 클렉슨을 눌러댔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소리라고 지원은 생각했다. 운전대에 엎드려 울 수도 없었다. 하늘이 유난히 새파랬다. 파란 빛깔의 도명 지붕이 이 세계를 뚜껑처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뚜껑이었다.